아는 형님도 지금 뭐 현님이 알려줬어요. 그래서 한번 보고 네가 먼저 보고 아, 와서 한번 알겠어. 어떤지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. 픽업 텐트. 방수가 다 된다는 거죠, 이게. 이게 다 키트인가요? 밑에 있는 게? 어떤 게요? 여거에 관련된 키트예요, 이게 다? 아니에요, 저기 슬라이딩 배드가 따로 있어요. 거기 정품으로 나온 거 저희는 배드를 단 거예요. 쌍용 정품으로 나온 슬라이딩 배드. 이거 말씀하시는 거 밑에 내리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여거, 여거, 여거 거. 다. 그러니까요. 그거는 밑에는 슬라이딩 배드가 따로 나옵니다. 예, 사재로도 나오고요, 정품으로도 나오는 게 있어요. 여기서 더 네, 밀로 나오는 거지. 이쪽 뒤로. 이게 누구 사람 누울 때 이렇게 넣는 거지. 이렇게 못 넣죠. 넣을 수 있나? 자기 넣을 수 있겠다. 이 정도 나오니까. 이 이만큼 나온다는 거냐? 이제 163 정도가 나오거든. 자기 딱 넣을 수 있겠다. 이쪽은 자기는. 난 안 되지. 자기는 대각 쓰는 거. 여기 여기에서 여기는 몇 미터예요? 어떤 거요? 여기서 저까지 있냐? 거기서 이거요? 한 1미터 한 80 되나? 100까지? 한 2600이요. 2000 아, 크네 엄청. 네, 2600. 아, 엄청 크네. 이게 저 이 차가 뭐라고? 코로나 스포츠? 어, 이거 스포츠. 칸이 상세 지원표 알겠습니다. 가지고 있어. 그래도 스포츠로 좀 차도 크고 뭐. 스포츠로? 응. 칸이나 스포츠나 뭐 적재한 길 차이로. 이게 방수천이라고 하셨죠? 아, 방수 되는 걸로. 발수 처리가 되어 있어. 스포츠 픽업 텐트 사는 2, 3인용. 이 카, 자기가 말한 칸은 3, 4인용. 뭐 어차피 우리는 애기 2, 3인용을 주지. 3명, 어쨌든 3명까지는 가능한 건. 로운이 하나밖에 없는 게. 차가 이뻐서 그런가. 더 이뻐 보인다. 그러니까. 차 색깔도. 차 색깔하고. 차 색깔이 이뻐서 다 딱 어울리는 것 같아. 흰색에다 하면 뭔가 좀 생각 같은데. 아, 어. 이 텐트 요거 색깔은 이 색깔 하나예요? 텐트 색깔요? 네. 뭐 선택하실 수는 있는데 이 색깔이 제일 이 색깔, 많이 나가는 색깔. 이 색깔이. 아, 검정색은 없고 딱 요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? 검정색 텐트. 네. 네. 제가 출시한 적이 없는데. 아, 그래요? 네. 떼안타고 주 이런 검정 아 그럼 내가 본 게 그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샘플 모델로 만든 거고요. 이 다음에 네. 출시된 거는 좀 진한 권색 느낌 난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아. 여기 세팅이 끝난 거예요. 검은색은 열 더 많이 받아들여서 여기 뭐 여기 뭐지? 여기 이렇게 뭐 나오는 거 이건 뭐 그
타프는 있는데요. 타프는 지금 뭐 아, 타프도 그러니까 기본인 거죠? 타프 기본으로 들어가요. 네. 이렇게 타프까지 여기에 타프는 여기서 걸어서 네.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앞쪽으로 3m 나오는 거. 3m요? 네. 그 기본으로 들어가요. 근데 지금 뭐 폴트 세우기가 애매해. 아, 예,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가 딱 지금 기본인 거죠. 네, 그리고 네. 그 이거 저 스크린은 네. 그 별매. 그거는 65만 원. 65만 원. 스크린 65만 원이에요? 네. 뭐가 35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모르겠어요. 35만 원 뭐죠? 스크린은 65만 원입니다. 그 무시동에 약간 그 히터는 무시동도 65만 원. 네. 여기 내리패드 장착 들어가. 35만 원 없는 거죠? 그럼 내가 잘못 들었네 그러면. 네. 아, 나 형님한테 스크린이 35만 원이니까 왜 이렇게 싸냐고. 아, 좀 메리트 있다고. 35만 원 스크린을 만들고. 그러니까 그, 지금 제가 잘못 들. 아니 저는 저희가 주문 제작이라 그러니까. 저도 이거를 많이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럴 뿐더러 저도 초짜예요. 잘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. 뭐 백패킹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자꾸 막 물어보는 거 귀찮으실 거예요 아마도. 저희는 이제 저 몰라요 잘. 저희 트레일러부터 시작해서 카라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픽업 텐트까지가 저희가 네, 라인업 형태예요. 그럼 이제 보시면 텐트 중에서 겨울에 결로 없고 그래서 이 연 혼방 텐트가 가장